하고 저희가 또 마스크를 하고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랩을 했는데 비용은 그냥 미터기라는 게 훨씬 싸네요. 근데 이게 미터 택시를 잘못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한 것 같아. 저희가 집에서 광라에서 요까지 오는데 한 28km 걸렸어요. 대충 금액이 한 235바시인가 240바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랩을 하니까 톨비 합쳐서 395바. 요거 톨비가 20바시니까 260바 정도 나오면 되는 건데 저희는 모르니까 그랩을 잡았는데 그랩 비싸네요. 참고하세요. 근데 다들 마스크 안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이래? 우리만 아는 거야? 많이 했네. 저녁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다. 상관 같아. 저거. 뭔데? 부산. 두 번째 거 부산. 아.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같이 공동 운항하는 것 같다. 아 그래? CG 우리는 650. G. C. 네. 사람들은 마스크를 많이 했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 맞다. 부산. 고맙습니다. 아직 게이트는 아직 안 정해져서 나중에 콜로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뭐겠노 어째? 여기는 저희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라운지에 가겠습니다. 손소독대는 곳곳에 있습니다. 맞네요. 이런 데 잘 돼 있는 것 같아, 맞지? 제일 큰 데라 그런가? 아, 거기서 태우겠다. 저희는 아직 뭐 게이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서양 어른들은 마스크를 좀 잘 안 끼는 것 같아. 네. 서양 사람들은 잘 안 끼네. 따로. 네. 아, 한국만 하신 거야? 공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방콕을 이 여행하면서 세 번째 오는 건데 이 공항을 세 번째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광저우 가는 항공이 캔슬돼 있더라고. 정말 아예 안 뜬단 말이겠지. 아, 심각하네. 희한하네. 맞다, 중국어도 많이 안 들렸어. 맞아, 중국어 이렇게 없어. 진짜 없다. 이렇게 공항에 중국 사람 없는 거 처음 봤다. 부산 사람이 많았어요. FEA 우리 바로 알아들었지.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팀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도착해서 사람도 있겠나? 아, 있을 수도 있겠죠. 부산에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입국 심사하는데도 좀 약간 뭐지? 태국 분들은 태국에서 오거나 홍콩 뭐 이렇게 중동에서 태국 거쳐서 홍콩 거쳐오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열을 감지하도록 이마에 이렇게 써오던데 열 감지 그거를. 뭐 손 소독기는 두 개 군데 있고 마스크도 이게 또 들고 가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일회용 마스크. 검역 일부도 좀 꼼꼼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일찍 이렇게 도착하면 예전에는 어서 설렁설렁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네. 1년 2개월 만에 왔던 거 바뀌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마스크를 전부 착용했어. 우리나라 사람들 잘한다. 확실히 검역이 강화되긴 한 것 같아. 맞지? 나라별로도 나누고. 그럼 저희는 짐을 찾고 나가겠습니다. 나왔어요. 한번 올라가 보자. 한번 올라올까? 오, 예전보다 엄청 한산하다. 아니, 8시부터 입구라네. 그럼 지금 와야 되는데. 그니까.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괌. 가고시마. 가고시마까지 또 날아가네. 지금 거의 매시간마다 지금 있는데. 30분.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맞아, 지금 뭐. 그래서 아무 날도 아니거든. 근데 원래는 아무 날도 아니어도 일본은 자주 가서 사람 많은데 사포로 가는 라인에는 뭐가 없어. 사람이 저 진에어 사포로 적혀있는데 한산하네요. 나 이렇게 한산한 김해공항 처음 봤네. 확실히 여파가 있긴 있나봐. 근데 당연하겠지. 근데 저 거의
90% 이상은 우리는 이게 다 착용을 하네. 아, 착용 안 한 사람이 몇 명 없다.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중이, 없다. 중이 착, 안 착용한다. 중이? 저 중이 여자애. 시끄러.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표정이 썩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자가 격리를 2주간 할게요. 2주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겠습니다. 부산의 맛집을 돌아다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럼 2주 뒤에 봅시다. 빠잉.